자, 아이조 2경기. 자, 1세트. 플라즈마부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동부입니다. 야, 심지어 이학주가 드랍슛을 쓰기 시작했어요, 처음부터. 네, 그래서 3차전 안드로메다는 좀 프로토스 상대로 부담스럽기 때문에 1, 2경기에서 승부를 지어야 됩니다, 이학주 네. 선수. 이학주 2경기, 앞선 1경기. 2세트 왕의 결혼을 못 끝나서 진짜 좀 힘들 뻔했어요. 1, 2경 연속 따구장 끝나버려야 됩니다. 네, 이학주 선수가 두 가지 전략을 어떤 것 효과적으로 준비를 해왔는지 궁금합니다. 네, 송병구 9결점의 총사령관 그리고 계속 되는 공속 트로피 끼자 앞으로 송병구가 지나가야 될 길입니다. 계속되는 준우승 계속되는 탈락 이것은 송병구에게 어울리지 않아요. 송병구 2008년은 자신의 것으로 하반기라도 가져가야죠. 상반기를 무시했다면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플라즈마입니다. 아이조 2경기 1세트. 아, 먼저 송병구 선수 진영이에요. 흰색 프로토스. 이에 맞서는 이학주입니다. 네, 뭐 위치는 아까랑 똑같죠. 아까는 그 이학주 선수가 11시였죠. 아, 그렇죠. 어, 이렇게 되면 양상이 약간 다릅니다. 이렇게 되면은 송병구 선수의 11시 쪽 게스멀티가 예, 그 3시 쪽으로 가는 동선상에 있는 그쪽 방향의 앞마당이기도 하고 어, 이학주 선수가 최단거리 그 이 5줄짜리 에그를 뚫고 어, 송병구 선수의 앞마당 쪽으로 바로 진격을 하는 편이 낫지 중앙 쪽을 뚫고 중앙을 장악한다는 의도를 보이게 되면 괜히 넓은 지형에서 싸움을 해줘갖고 토스가 싸움하기 좋게 만들어주는 예, 이런 결과만 나올 수 있거든요. 이렇게 나왔는데도 이학주 선수가 어, 중앙을 센터를 장악하고자 하는 의도를 보일지 일단은 뭐 아, 네. 예. 앞서 말씀하신 솔로 부대 네. 오셨네요. 아 그렇죠. 송병구의 밥 정말 테란 많이 그냥 배불러게 줬습니다. 송병구를요. 네. 테란을 아주 강하게 만든 단골이죠. 주문은 네. 네. 많이 했습니다. 뭐 진짜 많이 했어요. 펠빈 네. 빙장 안티 같다는 느낌이 약간 듭니다. 예. 16강 정도는 기본입니다. 송병구는 쉽지 않아요. 이학주가 뭔가를 또 기술을 가져갔을 거예요. 송병구 선수는 16강까지 못 가본 적이 없어요. 차리고 오면은 무조건 16강 같습니다. 네, 어, 지금 그, 9회째 진출인데도 그래요. 네, 양 선수 모두 다 더블 커맨드와 더블 넥서스의 움직임인데요. 자, 제이슬 지금 상대편의 위치를 모르는데 12시 쪽에 확장입니다. 송병구. 아, 그냥 예, 이학주 선수 더블 하는군요. 예. 예, 어느 정도 정찰 해보고 예. 확인하고 예, 아마당 먹은 위치 확인하고 그러면은 예. 예. 지금 그 이학주 선수가 게스 멀티 쪽보다 그냥 미네랄벌 쪽에 더블 커맨드를 가져갔다는 얘기는 이번 경기 송병구 선수의 어떤 장기전 의도가 없었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원게스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그 타이밍에 박철 중심으로 한 포터 템피에 이걸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바로 이학주 선수는 까지 가는 경기에서 어떤 좀 힘들 수 있다는 어떤 판단할 수 있거든요. 네, 장기전 의도가 없어 보입니다. 네, 전격적으로 끝낼 필요도 있습니다. 진짜 송병구 태난전은 아주 그냥 끄떡 없어요. 쳐야 돼요. 일어서기 전에 네. 그냥 앉혀버려야 됩니다. 네, 그런 의도라면은 오히려 좋은데 이학주 선수가 혹시라도 송병구 선수와의 어떤 정면 힘싸움이 부담스러운 나머지 가장 가까운 동선 쪽에 멀티를 피한 이런 수동적인 아, 설마 뭐 그런 건 아니겠죠? 예. 예,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아무래도 그 셔틀 넘기기를 통해서 예, 초반 그 생산된 탱크 한두 개 정도를 또 요격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근데, 그런 예. 거에 대한 부담감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거라면은 아, 좀 썩 좋아 보이지는 않죠. 예, 아주 뭐 아주 자신감 있는 플레이로 여겨지진 않지 않습니까? 근데 뭐 일단은 이학주 선수의 의도가 대체 뭐였길래 게스멀티가 아닌 미네랄멀티부터 취했을까는 뭐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그래 그 상황은 뭐 송병구의 프로브가 다 봤습니다. 서로 다 봤어요. 서기수를 오늘 1경기에서 제압할 때는 야, 그 빠른 드롭십으로 오히려 견제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견제하면서 경기 유리하게 끌어갔던 이학주. 네, 일단 뭐 투게이트로 올렸고요. 그러면서 이제 로버티스 퍼실리티를 올리겠죠.
네, 문제는 앞선 그 서기 선수와의 경기 때처럼 스타포트를 짓느냐 하는 어떤 그 문제가 생길 수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송병호 선수도 아주 꼼꼼한 정찰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예, 예. 그리고 그 파일런을 지은 것 같죠? 예, 맞네요. 파일런을 지어서 예, 뭐 이학주 선수가 최단 거리 에그를 깨고 뚫고 들어온 이런 플레이를 할 경우 좀 정보를 빨리 좀 확보하기 위해서 시야를 확보해둔 걸로 봐야겠고요. 트리플 가나요? 어? 아. 근데 예. 이렇게 되면은 손명우 선수는 어떤 그 리버를 통한 견제도 물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투게이트를 갖기 때문에 예, 셔틀 넘기기 어떤 그 견제도 나올 수 있는데 맛 확장입니다 손명우. 예, 손명우도 확장했어요 지금. 예. 자, 상대편의 플레이를 보면서 서로 이제 맞춰갑니다. 자, 로보텍스 거의 다 완성이 됐고 앞서서 이학주는 좀 더 스탑보드 찍으면서 뭐 넘기기거나 아니면 셔틀 봉쇄건 잘 썼는데 이번에는 센터를 세 개째 늘립니다. 그냥 어떤 운영 대결을 펼치겠다는 건가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앞선 서기 선수의 경기 때 물론 이기긴 했습니다만 드랍십이 어떤 효과를 봤던 거고 결국 캐리어가 나오면서 무난한 운영 대결 갔을 때 이 맵은 쉽지 않거든요. 테란이 네. 흔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캐리어 때문에 혼쭐이 나는 낫거든요. 그 송병호 선수가 그 WCG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이제 2위를 차지했고 그 과정에서 이분은 네 블루스톤에서 진짜 어려웠던 경기 그 역전할 때에 예, 진짜 예술적으로 그 캐리어 넘어가는 그 예, 그거 생각하면 정말로 그 캐리어를 잘 쓰기도 잘 씁니다만 좀 위험한 타이밍을 넘겨가면서 캐리어로 넘어가는 요 느낌이 송명구가 거의 제일 잘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프로토스에게 넉넉한 자원을 주면서 네. 플레이라는 건 약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캐리어에 대해서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지금 프로토스고요. 네. 송명구 선수는 잘 이해하고 잘 써요 진짜. 그렇죠. 송명구 야 근데 이학수 선수가 그냥 낮 운영 대결을 펼치겠다고 하니까 네. 기대가 됩니다. 근데 뭔가가 있겠죠. 아무튼 네. 이학주가 일단 뭐 리버는 가네요. 이 리버는 네. 이제 소금 리버를 써줄 가능성이 있겠죠. 시간을 이제 더욱더 벌어야 되기 때문에 네, 확실하게 가는 겁니다. 손병구 송병구의 리버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뭐 일찍 앞치 털에 또 짓고 준비를 해요. 준비한 만큼 흔들려서는 안 돼요. 보통은 지상으로 러쉬를 해가지고 싸움을 하는 러쉬로를 뚫는 거는 권리는 보통은 이제 테란에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송병구 선수가 전장을 먼저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그가 다섯 줄짜리 그리고 세 줄짜리이기 때문에 세 줄짜리 하나를 뚫어놓고 또 세 줄짜리 하나 뚫는 거는 오래 안 걸리기 때문에 이러면 송병구 선수가 우리 센터에서 싸워 라고 요구를 한 대로 어느 정도는 해줘야 돼요. 네. 이학주 선수가 터렛을 많이 심은 만큼 아직까지 별다른 움직임이 없어요. 네, 근데 이학주 선수가 지금 운영 대결을 펼칠 생각이라면 이런 식으로 플레이할 거라면 사실 업그레이드도 빨리 해주는 게 좋거든요. 네. 위쪽 탱크 제압하면 터렛도 제압이 됐어요. 네, 소급 됐고요. 네. 업그레이드의 모습은 안 보입니다. 아직 아무리 이러면서 지상병력 드래곤과 상대편 쪽으로 이동해요. 글쎄요, 이거는 제가 볼 때 이학주 선수의 이번 경기에서의 어떤 그림 자체가 썩 좋아 보이진 않는데요. 뭐 그게 이제 상대가 더더욱 송병구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이거는 무난한 어떤 캐리어 수순으로 갈 수가 있는데요. 더 이렇게 그렇죠. 묶이면서 네. 7시까지 허용하면 안 됩니다. 자, 이학주. 아, 송병구가 빠르게 그냥 약간만 이렇게 흔들어 무리 안 하면서 7시. 아슬아슬하게 잘 태우네요. 시즈 모드 탱크 사거리 밖에서 잘 활동합니다. 송병구 어서 네, 뭐 리버 암기로 시간 정말 잘 벌어주고 있고 이러면서 7시 돌리게 되면은 예 네, 슬슬 캐리어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벌써 네. 뭐 전환 네. 준비 뭐 이제 저 7시 지역이 이제 원활하게 돌아가면 뭐 준비할 테고요. 네. 그래도 갑작스럽게 넘어가기는 테란의 어떤 그 늘어난 팩토리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지상병력 확보해야 되고 이제는 좀 센터 쪽에 대한 진출이 좀 필요할 텐데요, 이학주 선수. 그리고 리본 한 군 하나 더 만들어놨습니다, 송병구. 프로토스 물론 뭐 두 개 멀티를 가져가는 판단 좋았습니다. 프로토스도 자원 쪽에 아쉬움이 없거든요. 예, 뭐 지금처럼 됐으면은 서로 간의 최단 동선을 뚫어가지고 밀어붙여서 설사 프로토스의 앞마당을 민다고 할지라도 뭐 이렇게 예, 테란이 굉장히 엄청나게 훌륭한 득점을 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괜히 그쪽으로 들어왔고 진군했는데 센터 라인 쪽까지 토스가 다 떨어놨잖아요. 여기 뚫고 또 토스가 다른 길로 들어와서 난전을 펼치게 되면 테란이 골치 아플 수도 있으니까 차라리 중앙 쪽을 뚫어가지고 그래 어떤 전선을 단순화시키는 게 나을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제일 우려가 되는 건 송병구 선수의 의도대로 지금 플레이가 네.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리버가 두 기입니다. 그러면 전진 병력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네. 한방 맞고 그냥 싸워 힘으로. 아 이거 프로토스의 시나리오가 지금 착착 진행이 되고 네. 있는데요. 어이구. 네, 이것도 상당한 이득이죠. 네. 원래 지금 이 플라즈마에서 SCV 대박이 나와주면 좋긴 합니다만 사실 플라즈마에서만큼은 네, 그런 SCV를 잡는 것보다 병력 잡아주는 게 더 효율이 좋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제재전은 준비할 겁니다. 야, 게이트를 왜냐하면은 예, SCV 대박을 내려면은 완전 뭐 왕대박을 내면 모르겠는데 몇 기 그냥 정도 잡아주고 뭐 이런 거는 큰 의미 없어요. 왜냐하면 네. 지금 서로 간에 뭐 멀티는 마음껏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자, 리버 두 기가 있는 가운데 다수의 발업 딜러들 보유한 송병구예요. 일단 순수 병력으로 이 한 고비를 넘기고 이제 뭐 체제 전환에 스타게이트라든가 변화가 있겠죠. 지금은 네. 당장 이제 유닛을 통해서 막아야 됩니다. 어쨌건 뭐 야금야금 네, 어느 정도씩 모아가지고 조이기 하다가 한번 뚫리고 또 한번 뚫리고 이러면은 재미없다고 판단을 하고 이학수 선수는 완전 한 번에 센터 장악에다가 크게 힘을 주는 네. 예, 예, 이런 정도 전략을 네. 해온 건데 어, 달려듭니까? 이렇게 치는 달려들 주점 네. 리버는 뭐하죠? 인구수가 거의 40 차이 나거든요. 네. 자 리버 탱크! 탱크 뒤에서 리버를 잘 잡았어요 근데 네. 리버를 리버 한 개 없습니다. 리버 정신 한 개 없어요. 와 리버 네. 리버 두 개를 그냥 그거 믿고 탱크 잡아줄 거 밀고 믿고 지금 덤빈 거거든 선배구도. 네. 송병구 선수가 뭐 자원도 되고 뭐 회전에 자신이 있으니까 좀 컨트롤을 대충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앞선 벌초들에게 질럿들이 예 때로 덩어리로 막 포도송이처럼 달라붙었다가 시즈 탱크 시즈 모드 폭격을 그 스플래시 데미지를 여러 질럿들이 네. 함께 있고 막 이랬거든요. 질럿은 무빙으로 탱크에 붙었어야 되는 거였는데 네. 예. 이학수 선수 점점 라인을 탄탄하게 가질 수 있어요. 마인 쉽고 예 아주고 정말 1cm 전진을 느리게 하더라도 조금씩만 올라가면 압박하면 되거든요. 맵 가까워요. 벌써 추가 네. 장악했습니다. 이학주. 왜냐하면 스타게이트라든가 체제 전환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지상 유닛 간의 어떤 승부에서 이학주 선수 해볼만해요. 네, 확실히 자리 잡았어. 그래 방금 전 교전을 통해서 유닛 카운트 많이 따라갔고요. 업그레이드가 좀 늦은 게 흠이라면 흠이랄 수 있겠지. 이학주 선수. 박성균 씨가 정말 천천히 하지만 절대 후퇴하는 작전 전진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알려주는 선수고 뒤쪽에 백금 줄줄이 배치돼 있어요. 아, 이학수 네. 탱크만 모으면 탱크만 모으면 돼 탱크만. 야, 야 여기 전진 전진입니까? 테란의 덩어리가 정말 대단하긴 하거든요. 네. 예. 어, 지금 또 예 거의 탱크는 몇 개 줄이지도 못하고 벌초만 잡고 예 질럿 다 입고 지금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이렇게 되면 드래곤만 남고 탱크만 네. 남았으면 테란은 우습죠. 예. 이거 두 기가 너무나도 네. 타격인데요. 그러니까 선수. 예 벌초만 쫙쫙 충원해주면서 살살살살 올라가면 돼요 지금 이 선수. 그리고 떨구기도 해야 됩니다 성병구. 그냥 갖다 계속 질럿들하고 단순하게 던지렸다가 그냥 다 죽어요. 아 이학주 선수 착착한데요. 네. 지금 8시 쪽에 짓고 있는 건 뭔가요? 네 넥서스를 짓고 있긴 합니다만 자 송병규 8시 쪽 앞마당 야, 게이트네요. 게이트만 끝까지 게이트입니다. 아니 그 두 번째 싸움은 좀 그랬다 치더라도 예. 첫 번째 싸움에서 송병구 선수가 너무 잘못 싸웠어요. 네. 예. 이학주 선수가 네. 물론 잘 싸워준 거라고 이제 봐야겠습니다만 네. 예. 지상 유닛으로 이렇게 승부를 볼 거라면은 예. 하이 템플러라도 써주는 게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국가의 질럿 템플러입니까? 아 질럿 드라곤인가요? 자 셔틀 두 개는 좀 다른 데로 빠졌습니다. 아 템플러 나왔네요. 네. 지금. 예. 자 흔들기. 흔들기는 좋네요. 네. 대신 스톰을 사용할 때까지는 저 병력 달려들면 안 되고요. 시간을 이렇게 야 이건 좋아요. 네, 신경을 분산시키면 시간을 좀 벌 필요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벌쳐 빠집니다. 네, 전진이 조금 더디죠. 네. 네. 벌쳐 너무 많이 빠진 건 좀 그렇죠. 예. 네. 네, 전선에 탱크 보호하는 벌쳐는 좀 있나요 지금?
어? 예. 다 빠졌네. 다 빠졌어. 스타일리스톤만 절묘하게 네. 다 잡아낼 수 있거든요. 아, 근데 갈색으로 하나예요. 그예 벌초들 빠졌을 때 질럿부터 쭉 달려 들어가고 이래 예, 했으면은 마인 제거하고 탱크에 질럿 달라붙고 예, 탱크 숫자를 좀 많이 줄일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었는데 선제 세기입니다. 이학 선수 이번에 침착하게 하는 이번에 스타일리스톤 진짜 스타일리스톤 갈색불로 잡아야 되고 스톤 제대로 꽂힌 거 아니에요. 스톤 제대로 꽂아 이번에도 들어갔네요. 야 이거 만만치 않은데요. 밀릴 수 있는데요. 아니 이거 한 번만 버티면 되는데 이학 조 탱크 많이 있다. 탱크 많이 있다. 탱크 많이 있다. 공병구 여기서 밀어내면 덩치라군밖에 없어요. 밀어내면 덩치라군 나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전투에서 어떤 승리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전진이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소모전만 해줘도 지금 송명 선수 먹고 있는 자원과 지금 돌아가는 자원 보세요. 굉장히 그렇죠. 결국 소모전만 해주고 전진만 늦추면 송명 선수 자신 있다는 얘기죠.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야 돼요. 이 약수요. 잘생으로 잡아치고 이게 송명 선수가 만약에 확장을 해나가기를 9시 지역 확장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그 9시 지역 언덕 확장을 우선적으로 하고 나가려면 센터를 잡고 테란이 예, 천천히 전진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가 있는데 송병우 선수는 예. 여기 탱크가 질러 결국 송병우 밀어내나요? 네. 벌써 빨리 와서 탱크 지켜야 돼. 탱크 지켜야 됩니다. 벌써 요즘, 이렇게 또 내려가면 네. 언제 올라갑니까? 박상규직 전진 후대 아니에요? 두번 웃을 수가 없는 게 박상규 전진이에요. 네, 요즘 프로토스가 날라진 게 이겁니다. 서두르지 않는 어떤 그 운영의 묘를 발휘하거든요. 네. 아니, 지금 네. 제가 볼 때는 이학주 선수에게 아쉬운 측면은 업그레이드 부분이 가장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이제 흔들기 나섭니다. 치당병력 네. 8시 게이트로 치당병력 흔들기 들어가요. 네, 업그레이드도 업그레이드지만 어쨌건 아니 테란이 센터를 잡고서 토스를 상대로 할 때 테란이 좋은 점은 센터에다 집을 크게 지어놓고 번처들이 이 경로 저 경로 다니면서 막 멀티 늘리는 프로토스의 인엑서스 전엑서스 지역 일꾼을 타격하고 이런 게 되니까 센터를 잡는 게 의미가 있는 건데 지금 그 안선내 공대의 면에서 센터를 잡는 게 뭐가 그렇게 큰 의미 아니 이거는 정말로 그 테란 선수들이 전 마인드를 좀 바꿔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인구수가, 센터 잡는 거 의미 없어요. 네, 이 맵은 인구수가 지금 두 배고요. 그렇죠. 손명훈 선수가 캐리어를 안 갈 리가 없어요. 네. 유리할 때 항상 가지 않습니까? 뭐 불리할 때도 역전병기를 쓰지만요. 네. 이렇게 해주면 지금 유니스별로 없는 이학주인데 뒤로 빼고 하면 뒤로 벌써 빼면 정면이 정면 성병구 가만히 있겠으니까 정면 치겠죠? 치잖아요. 근데 이거 지금 흔들립니다. 흔들립니다. 많은 경기는 아니었지만은 이전 선수도 그런 경기 했었고요. 굳이 센터를 점하겠다는 어떤 그런 생각이 좀 실패가 많거든요. 나와 순간 뚫어야죠. 뚫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지. 아 토스가 3시면은 센터를 잡고 있으면은 토스가 엄청나게 큰 압박감을 느끼기 때문에 좋은데 그런 위치 관계가 아닌 경우에는 테란이 굳이 네, 센터에서 싸움을 하고자 하면 토스가 고맙죠. 좀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데. 네. 송병구 방금 전 같은 경우에는 아름다운 거 리스크가 없습니다. 캐리어는 급하게 안 가요. 수상병적으로 앞내놓은 다음에 여유 있는 캐리어. 쇼타임으로 들어갈 뻔했어요. 네, 리버 두 개 위기가 있긴 했습니다. 무엇보다 멀티를 워낙 잘했고요. 이학주 선수 입장에서 본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같이 운영 대결을 하기에는 송병호 선수가 굉장히 강합니다. 네. 송병구와 테란전 장점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왕의 귀환에서 테란이 좋은 이유. 네. 이 어떤 맵이든지 간에 토스에 테란할 때 어떤 맵이 테란이 좋은지를 생각을 해보면 빠르게 프로토스의 앞마당까지 테란이 갈 수 있는 맵일수록 테란이 좋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길이 있는데 그걸 놔두고 뭐하러 빙이 돌아가지고 토스가 경기하기 편하도록 만들어주는지는